안녕하세요. 같이 계셨네요. 네. 두 분 조용히 말씀 좀 나누시라고 불렀습니다.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선배님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. 간다. 굳이 이렇게 자리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. 앉아요. 내 번호 알잖아요.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전화하라니까 꼭 갑돌이 껴야 돼요? 잘했어요? 잘못했어요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됐고, 날짜는 언제가 좋아요? 무슨 날짜요? 하, 못 알아듣는 거야. 못 알아듣는 척 내숭 떠는 거야. 놔준다, 까짓건. 좋아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언제가 좋냐고요? 봄이요. 알았어요. 뭘 알았다는 거예요, 대체? 봄 좋다면서요. 봄에 진행하자고요. 뭐를요? 알면서. 오늘부터 오빠라고 해라. 짜장면 두 개요? 네, 지금 배달합니다. 그럼 말씀드린 시정사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대박나세요. 예, 수고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참 선배, 달통이한테 사과 받았어요? 사과 같은 거 안 했는데요. 내가 일부러 자리까지 마련했구만. 선배 마음을 잘 얘기하시라고요. 난 그런 마음 없다. 혼자 진도 빼지 마라. 내가 힘들다. 어떻게 그래요, 구민인데. 그럼 구민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 거예요? 뭐... 저기 어머니 아니세요? 남자친구인가 봐요.